알아. 알기는. 혼자 갈 수 있어. 같이 가. 너 수업 안 해? 싫어하는 수업이야. 네 핑계대고 제끼려고. 무슨 수업인데? 수학. 난 좋아하는데 수학. 참 미쳤나 봐. 진짜요? 그만뒀다고 여기? After she left like that, she just sent 자기도 me a text. 문자 하나 달랑 받았대. She said that she wasn't coming back after today. 오늘부터 출근 안 한다고. She wanted me to tell her sister. 너 오면 자기가 연락할 테니 걱정 말고 한국 가라고. 진짜 튀었나 봐. 말도 안 돼. 그 돈은 진짜 안 되는데. Hey, you're that girl. You're that bitch's sister. Where is Stella? That's what I want to know. Where is she? Where's that bitch that took all my money? Hey! Who are you, man? Let it go. 너 우리 언니도 이렇게 때렸니, 나쁜 놈아? 토격 좀. 뭘 물어 때렸지. 왜? Hey, that looks like Chris. Hey, Chris! Chris! 친구들인가 봐. 새벽 기도 모임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Why are we running? 뭔 소리야? 네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식 팔 풀 거니까 내 뒤로 오라고. 뭐? 쟤네 못 쫓아와. 쫓아오네. 내가 좀 뛰어봐서 아는데 쟤들 이미 다리 다 풀렸어. I'm gonna kill you. 잡고 나서 얘기해. Sir, you're gonna kill. I swear, I'll kill you. 의지나 알겠는데 내가 늙어 죽는 게 빠를 거야.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어? 쟤들 어차피 지금 내 말 안 들려. 너 들으라고. 겁먹지 말라고. 잠깐만, 전화 좀 받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 아닌 건 어제부터였어. 난 그냥... 마약 주문 전화야. 유기농 마약 있냐고. 가자. 이젠 진짜 뛰어야겠다. 나, 왜? 탄이랑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 시간에? 탄이 학교 갔지. 아, 그렇지. 탄이 뭐래? 뭘 뭐래? 탄이한테 얘기 안 했어? 영도 아빠랑 나.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도 얘기해야지. 영도랑 탄이 걔네들이 제일 친한 친구라며. 이제 둘이 친구 아니야. 끊을게.
사장님 아들이요? 어. 중학생 때부터 방학 되면 무조건 와서 절했어. 호텔 물려받기 위한 일종의 황태자 교육이지. 시킨다고 해요? 재벌 아들인데 착하네. 착하긴 개... 영도군, 내가 분명히 서비스 웨건 세팅하면서 플레이트 데우라고 당부했을 텐데요. 영도군이 고객이면 풍미도치 느껴보기 전에 식어가는 음식을 대접받고 싶나요? 그리고 이 키친 출입된 용모를 깔끔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럼 각자 소임을 다하는데 사장님 아들이라고 봐드려야 합니까? 계속 이런 식이면 보고 하세요 아버지한테. 그게 매니저님 업무인데 열심히 하시라고요. 10년 후에 내가 이 호텔 주인 되면 경력이라도 있어야 이직이 쉽죠. 지금 룸에 검찰총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설거지보다 어울리는 업무가 생긴 것 같네요. 야, 효신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늘 준비하는 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작년보다 전국 석차 올리는 게 문제지. 다른 걱정은 없어요, 아버지. 그래. 시간 탓하고 날짜 탓하는 건 덜 떨어진 행동이야. 네. 그 고등학교도 같은 동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 요즘엔 제국고가 더 명문이죠. 형들 때랑 달라요. 다른 건 누가 몰라. 한국은 무조건 라인이야. 제국고가 명문이기는 하지만은 경제계 수장급들 배출하기에는 아직 역사가 짧지 않나. 그럼 우리 효신이가 제국고의 역사가 되면 되겠구나. 큰아버지 말씀 세게 들었지? 네. 아, 영도군. 장관님, 총장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원장님, 검사님,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 대표 아들이에요, 아버지. 효신이 제국고 후배고요. 그 최 대표는 젊은 사람이 아들 기억도 아주 훌륭하구만. 감사합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CF 바뀌었다더니 더 맛있어졌는데. 목이 많이 타시는 것 같아서요. 화장실 좀 쓰죠.